와. 웰컴 키트. 와. 우와, 이거 뭐야? 너무 귀엽잖아. 나 포장지 너무 귀여워서 못 버리겠는데? 귀여워. 비주얼적으로는 저는 머리를 잘랐어요. 알아서 잘 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형들 다 때려부시네. 견적 뽑고 있었어. 내 보스니까 기철이를 내가 지켜주면서 약간 환심을 사려고 했던 그린라이트 이 새끼. 뒤에 불빛이 약간 녹색이 되었어. 어머구 이거 맞춰주세요. 맞춰볼까? 도망가야죠 뭐 일단. 의정이 두고 잽싸게도 엄청 극적인 장면이에요. 맞아, 이게 진짜 나 지금 보면서 쫄렸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심장이... 부부인데 일가 친척이 엄청 많은, 그러니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공간에 내가 속이는 이 내 조직의 보스와 함께 엄청 극적인 상황인데 없었으면 사실 의심을 샀겠죠. 아, 난 아니다라고 변명은 했겠지만 기철이의 의심을 계속 사면서 수사에서 사실은 정말 손을 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너가 이 새끼야! 오이 벨가! 저 상황 이후로는 거의 진짜 많이 신뢰했고 승우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했어요. 이번에 두 번째야. 네가 나 살려준 건. 이제 나 믿는다.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물이 왜 이렇게까지 이거에 집착을 할까? 왜 이렇게까지 내가 몸 을 던져가면서 내 목숨까지 막 던져가면서 이런 위험한 수사를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보상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그래봐야 두 계급 특진에 뭐 약간의 뭐 소정의 표창 뭐 요 정도일 텐데 이번 기회에 경찰 나부랭이 라인 한번 제대로 한번 타보시죠. 그게 저는 약간 이 인물의 어떤 성격? 기질이라고 보고 그냥 수사에 대한 어떤 간절함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정이에 대한 약간 자격지심이나 의정이네 그 집안에 대한 자격지심까지도 약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사이좋은 부분인데도 미묘한 어떤 거리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준모한테는 엄청 큰 힘이 원동력이 계속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한번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관성의 법칙처럼 나도 모르게 약간 계속 진행이 되어져가는, 그러니까 뭐 물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이게 뭔가 약간 관성처럼 약간 멈출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부장님. 모든 사태를 다 예상할 순 없잖아요. 변수가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더 밀어붙이시겠다는 거네요. 제가 정기철 만난 일, 준모 씨. 아니, 수사에 도움됐었나요? 그렇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제 남편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정기철 만나라면 만나고 심리자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 미친 수사만 빨리 끝날 수만 있으면요. 남편 때문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제일 큰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정 역시도 인간인지라 의정의 가정에 보면 경찰 집안의 여성, 유일한 여성 딸이고 나머지 오빠들은 경찰로서 더 저보다 진급이 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지키는 게 당연히 1순위지만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여자여서 못하는 게 아니야. 나도 이런 일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남편을 구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돼요. 야, 천진평. 너희 새끼야, 깡패 똘마니 타다가 빵이 들어가서 개고생하지 말고. 야, 뒤는 내가 봐줄 테니까 경찰 진짜 협조해. 저때 뭔가 준모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본인의 죄책감을 외면하거든요. 이거는 수사 때문이라고 합리를 하는 약간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완전 와장창 무너지는 약간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멋있다 했어요. 네. 저렇게 찍었구나. 비가 위로 올라. 비가 막 위로 올라가고 뭔가 이거를 어떻게 연출하시는 거죠? 준모가 경찰로서 하는 가장 평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연출할 때 최대한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또 막 비가 올라가는 건 저는 준모가 이 상황을 보고 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도 막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한 것도 뭔가 이제 최대한 준모의 심리를 뭔가 이 상황적으로 좀 잘 묘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그리고 약간 그 와중에 이제 또 이철이는 또 여기서 의정이를 의심하고 있죠. 의정이를 맞아. 또 본인이 사랑하는 저 여자를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시작은 사실은 의정이를 지키려고 이제 준모가 저 천진평이라는 사람한테 이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쫓아가다가 사실 이런 상황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발생을 하는 건데 하여간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서로가 막 꼬여있는 이런 각자의 상황들이 많은 어떤 입장들이나 마음들을 다 서로들이 숨기고 있는 거라. 제가 알기로는 중국 분들은 55세 이상 조선족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으신 분이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 나 이것도 처음 봤어. 나 저거 너무 좋아. 홍콩 영화의 오마주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미쳤지 미쳤어. 뭐 이런 준비도 없이 이런 일 할까봐요? 한국 분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나 조선족 맞아요. 청 사장님이 의외로 순진한 분을 보내셨네. 회련역이 제일 늦게 나중에 캐스팅이 됐어요. 만나봤을 때 되게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일반적이지 않고 좀 특이해. 그러니까 뭘 안 했는데 그냥 오는 기운이 되게 세가지고 되게 회련이랑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있어. 네, 전 이번에 형서랑 처음 이제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저 너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로웠고 또 새로운 호흡을 가진 또 친구랑 뭔가 대사를 하고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니까 새로운 느낌? 승우씨는 무슨 깡패 같지 않고 군인 같아. 그리고 새로운 자극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랑 같이 일을 하시면 계속 저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 친구들이랑 아직도 함께 하던데 동업하는 건가? 아니면 부하직원? 궁금한 게 많네요. 애정이 누나랑 잘 되게끔 네가 도와줘라. 영화 내주고.